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유는 근원적으로 보면 딱 하나입니다.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복될 수는 없습니다. 자, 아이가 있어요. 부모한테 요리조리 거짓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혼날 것도 안 혼나고 자기 마음대로 좀 편안하게 지낸다고 해보십시다. 그 아이가 복된 게 아니죠. 복된 게 열릴 수도 없지요.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어렵게 보이지만 진실은 관계를 가꿉니다. 유업을 장성하게 합니다. 관계는 내 자신의 진실의 힘이 점점 성숙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실은 내가 나인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자,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인식이 우리 속에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약속과 생각의 거짓과 경외심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인격적 교제죠. 성경의 특징은 만유가 인격이에요. 이 꽃과 나 사이가 이거 팔아서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요. 이거 사다가 장식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나와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대상이에요. 이 인격적 교제를 누릴 때 생명 자체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깊고 넓어진 생명의 그릇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담는 것이 있습니다. 내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담을 수가 없죠. 이 약속의 디아들 사이드는 경외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만물은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요. 이용해먹는 수단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그 신성이 들어있는 귀한 것들입니다. 경외심으로 만날 때 실제가 만나죠. 아내를 삶의 편리로만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내의 실제를 그 아내가 가진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은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 복을 못 누려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복을 누리는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약속과 경외심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의 거짓입니다. 이것을 세우는 것도 이것을 폐하는 것도 생각에 달려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거짓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것을 폐하죠. 저는 이만큼 살고 목회를 해보니까 문제 간단해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속여요. 다른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사람 사기에 걸려들지 않아요. 사기에 걸려드는 건 내가 먼저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또 말씀 나누기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해 봅니다. 먼저 약속에 대해서 봅니다. 이 약속은 죽음을 넘는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났듯이. 자, 현상세계 살아요, 우린 다. 현상세계 사는데 현상세계는 죽음이 절대예요. 시간과 공간으로 구분된 것이 현상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간적으로 지금 나하고 분리되어 있죠. 시공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이 끝나면 현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그 물거품 같은 것이에요. 물이 막 떨어지면 물거품이 생기잖아요. 그 물거품 하나하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그 물거품이 팡 터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물, 본질로 돌아간 거죠. 이 현상 세계에서는 현상이 끝나는 게 전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상 세계가 끝날 때 본질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이 돌아가는 것이 그냥 뭐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성경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으로 만유가 지어졌으니 만유가 인격적이다. 만유의 귀소 본능이 있어요. 하나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은 남자는 여자를 찾기도 하고 여자는 남자를 찾기도 하고 또는 잘못 찾아서 그뿐만이 아니죠. 친구,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참 좋지 않아요? 한국 가서 그 제 고등학교 베스트프렌드를 만나가지고 그 딸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고 그래서 둘이 또 약속을 했죠. 나도 때려치고 올게. 뉴질랜드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뭐 언제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뭐 이렇게 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들키면 안 되니까 같이 자취도 했던 친구예요. 형제보다 가깝게 느꼈대. 떨어져 있어도 잊혀지지 않는. 다 하나 되고 싶은 거지. 돈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돈이 좋은 이유는 돈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친해져. 나나 경험 못 해봐서 몰라. 권력을 좋아하는 것도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맞춰줘.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 같아. 가짜요. 아시죠? 가짜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런 기재들이 아니고 하나됨을 원해요. 이 하나됨을 향한 열망이 만유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위는 바위로 영원히 있지 않아요. 바위가 모래가 되고 모래가 흙이 되고 흙은 또 식물이 되고 하나됨을 향해서 끊없이 흐르죠. 그런데 현상 세계에서는 하나됨은 불가능해요. 하나됨이 완성되는 것은 죽음 넘어서 현상 세계를 넘어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딱 하나 있죠. 죽음 넘어서 우리가 가는 곳은 창조 때처럼 not the mess. 너와 나의 개체성이 없는 그냥 한 덩어리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같이 나왔잖아요. 그 한 덩어리에서 나온 거죠. 그걸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죽음을 넘었을 때는 individuation, 나됨. 나는 나고 너는 너인데 사랑으로 하나됨. 그걸 원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고 완성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세계는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창조는 일방적 창조잖아요. 나 창조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 학군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이 복되고 모든 것이 영광스럽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창조된 것이다, 이거죠. 그걸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효 중에 불효가 이거예요. 언제나 놔달라고 했어요? 갖다 버려, 그냥. 그냥 갖다 버려. 내 새끼들은 물론 안 되지만 부모가 아무리 못 났어도 저주로 자식을 낳는 부모는 없어요. 낳으면 부모 자신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랑스럽고 아까운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적성, 그 약속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어디예요? 현상세계뿐이에요. 현상세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현상세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마녀와 하나님 안에서 마녀와 하나 되는 건 내가 정해야 돼요.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현상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현상세계가 전부잖아요. 여기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뭐 네보다 뭐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현상 세계를 나그네로 살아요. 이거 잠깐 있는 세계예요. 우리의 평생, 여러분 떠날 때 보시면 알지만 잠깐이에요. 그거 붙들고 몸부림치는 건 정말 무지함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이에요. 멋지게 지나가는 거예요. 용기 있게 아름답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창조의 약속이 완성되려면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원해서 약속을 신뢰하는 자원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죽음에까지. 죽음에까지. 죽음을 지나서. 여기 아주 비밀이 들어있어요. 죽음이 시금석이에요. 죽음이 시금석이에요. 죽음에서 내가 뭐를 붙드나. 그 말은 죽을 때 무슨 생각해나 아는 게 아니고 나는 죽음을 향하는 존재예요. 죽음에까지 나는 무엇을 사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 이후에, 현상까지는 하나님 창조하시지만 마음대로 창조하셨지만 현상 이후에 하나 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쌍방관계의 약속을 지키느냐 서로 안 지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말씀입니다.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 생존이 아니고, 현상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생명을 택하라 그랬죠.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 목적성 안에 우리 모두는 있다,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그걸 신뢰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을 잘 알지만 그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조금 이따 그게 보실 거예요. 근데 반대는 뭐겠어요? 이 현상적 나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 지금 나, 이 나를 지키고 이 나 뭐 그 남에게 무시당하면 안 되고 뭐 주로 그거예요. 뭐. 남보다는 잘 되겠다 이런 포부도 못 갖고요. 그저 무시당할까 봐 그 쇼핑의 그 대부분의 그 기본 심리는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미 다 그 스터디와 실험에서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가장 그 효과적인 광고 방법이 이거 없으면 너는 무시당해. 그게 광고의 모든 건재에 들어있어요. 이 현상적 나를 절대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죽음 이후에 나는 영원한 단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거부하는 거죠. 여기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심각하게 상고해 보세요. 이 하나됨을 거부하는 나, 나의 절대화에 대해서는 뭐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 사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신약과 구약 어디에도 지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절은 없습니다. 딱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무슨 우리를 지옥 경고를 하거나 겁을 주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바깥 어두운 곳. 그때 바깥이 어디 있어요? 본질 세계. 그때 어두운 것이 어디 있고 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그때 어두운 것은 나 스스로 어두운 것밖에 없어요. 나에게 갇혀서. 또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는 불사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지들은 불사른다. 불사른다는 건 모든 것이 소멸되죠. 가치의 소멸이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 형상이 있어서 이게 없어지지 않네요. 근데 가치를 못 느껴요.
그게 지옥이에요. 현상 세계에서 내 가치 좀 못 느껴도 상관없어. 아, 그게 힘들지만, 그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가 싫어. 영원히. 참 심각한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것은 구데기가 죽지 않아요. 현상, 죽음이란 현상이 있어야 죽음이 있죠. 현상이 더 이상 없어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현상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 현상 세계에 너가 니로 단절되어 있다고 너 욕심과 너 이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운명, 영원한 나눔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 약속의 생명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신실함이라는 것은 성실함이 아닙니다. 성실함은 좋은 것이지만 성실함보다 훨씬 큰 것이에요. 성실하다는 말은 내 의. 내가 내 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안에는 성실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성실하게 거짓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해적이 해적선 안에서 굉장히 성실해. 네. 그런 거고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그건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거예요. 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보는 거예요. 꿈에 내가 붙들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실함은 자기가 애를 쓰잖아요. 자기가 성실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가짜요. 그게 죄요. 내가 성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가 내 성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 굉장히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내가 보니까 쥐뿔도 진심이 없어. 그래서 때렸대. 그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 화 딱지가 난데. 그거 봐, 가짜였잖아, 성실이. 간단합니다. 그러면 신실함은 어떻게 오는가? 내 힘과 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면 은혜. 은혜. 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내가 깼잖아요. 깼죠. 깼는데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파트너로 불러줘요. 그래서 새 언약 그래요. 뭐 새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파트너로 나를 불러줘요. 아무런 그 대가 없이. 그 자체가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심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봤어요. 지금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종교야 무리가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셨을 때는 몇 명이 남았나요? Handful. 사복음서가 다 그래요. 불과 몇 명이 남았어요. 그나마도 멀리 떨어졌어요. 이 부르심은 받음을 본다는 것. 창조가 부르심이잖아요. 이하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뭐 그냥 이하권을 창조했을 때 이하권을 통해서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죠. 성경 안에서는 이 부르심을 보는 이야기의 마지막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제자도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는데 봄이 열리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바디메오가 그 약속에 봄이 열렸을 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십자가의 길에서 따라갔다는 거죠. 은혜를 이제 잘 보십시오. 은혜를 이 기독교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내가 받아서 풍성하게 되거나 내가 뭘 깨닫거나 뭐 이런 거를 은혜라고 해요? 그게 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살지 않는데. 은혜는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안 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창조해놓고. 창조 자체가 또 부르심이기도 해요.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따라가는 사람은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그럼 왜 은혜를 못 받나?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싶어서. 그래서 종교인들의 특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지난 한 주간도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아니, 언제 누가 죄를 지으라고 했어? 아니잖아요. 일어나 그러는데요. 결코 일어나 걷지 않아요. 내 세계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육되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도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패해버렸으니까, 내가 생각의 거짓으로 다 패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살면 그 은혜가 나에게 성육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기이하거나 특별하거나 이상하거나 하나도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아주 평범한 것들이에요. 실제를 만나는 거지.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의 아픔의 실제를 만나면 별로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설거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이웃의 아픔을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못나고 돈이 없고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종교는 뭘 신기하고 오묘한 걸 깨달으려고 해요. 뭐하러? 우주를 자기가 다스릴 건가? 아니에요. 진실, 작은 진실들. 결코 내가 살지 않는 작은 진실들. 그 진실에 정직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의 생명은 성숙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회개는, 종교에서는 회개가 교회 나오는 걸 회개라고 했어요. 아니, 뭐, 여러분, 이 별로 좋지 않은 예한데 그 예한은 어차피 설교자의 수준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예,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부채를 들고 댕겼나 봐. 아우 썰렁.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막 안타깝고 자식들에게 불러듣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정말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근데 또 그 여자한테 가.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겁니다. 회개는 사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는 것이에요. 예. 네. 모든 자매님들이 꼬독꼬독꼬독 하세요. 왜 종교는 생각의 후회를 회개라고 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후회는 회개와 희어자가 같을 뿐 전혀 다른 것이다. 자, 이 약속의 신실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피하는 게 생각의 거짓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의 거짓 주권 내리기. 내 생각이 내 세계예요. 내 생각이 내 세계예요. 내가 생각 안 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안 살 수도 없고 내 생각이 내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아그램을 그렸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해요. 무한해요. 무한실제 무한심. 그래서 120배, 30배 끝없이 생명의 풍성함. 다툴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내 세계는 다이아그램이니까 저렇게 그리지 좁쌀보다 작지요. 근데 점선으로 표현한 것이 경계, 내 세계는 나의 경계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인데 사실은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으로 착각하는 거지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진다고요. 이 경계를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면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죠.
내 세계라는 건 허상이에요. 내 생각의 허상이에요. 하나님 세계를 누리셔야지 내 세계 만들어서 내가 지키겠다. 이 무리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무슨 개인의 잘못은 아니죠.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인간 세계라고 하는 허상 속에 들어있어요. 인간 세계는 거짓 세계죠. 이 꽃의 실제나 경외심을 모르죠. 이 꽃을 얼마에 사다가 얼마에 팔면 남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실제가 하나도 아니죠. 인간 생각 속에서는 통해요. 네가 내보다 잘났냐 뭐 등등. 전혀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내 세계에서 자유해져야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 경계를 내려야 돼요. 내 경계를 내린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내리는 거죠. 나의 주권을 내린다는 것은 나의 에고, 이 거짓 자아를 내리는 거예요. 내 거짓 나를 내릴 때 진짜 나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의 세계를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나는 만유와 하나 된 나고 나는 만유의 나고 만유는 나의 만유가 되고 예, 이 역사를 위해서는 익숙한 나의 세계를 떠나야 됩니다. 익숙한 세계, 내 마음대로 해온 세계, 내 거짓으로 다 컨트롤 해온 세계.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인생이에요. 평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살아요. 근데 단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요. 그 세계를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낯선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힌두교의 얘기인데 어떤 농부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신한테 열심히 빌었어요. 그 신이 나타나더니 황금 여섯 항아리 반을 줬어요. 그 한 항아리만 해도 자손 대대로 먹고 살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그걸 받자마자 왜 마지막 항아리는 반이 비었을까? 그래서 그 반을 채우려고 하다가 죽었대. 예, 굉장히 그 웃기는 얘기 같지만 우리 생각에 중독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생각은 이미 중독된 생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이, 안 돼요. 말씀을 만날 때까지 내 생각을 내가 변화 못 시킵니다. 생각은 집착하기 시작해요. 왜 집착하냐 그러면 생각은 뇌의 신경 자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자극이 와도 더 큰 자극을 원해요. 그래서 실제는 누리면 끝나요. 배가 고픈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은? 친교 시간에 가서 드시면 배가 불러요. 근데 폭식증에 걸린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더 먹어야 돼. 사람이 500kg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폭식증에 걸리면. 반대로 거식증에 걸린 사람은? 뼈다귀밖에 안 남았는데도 자기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실제가 아니고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의 사람은 이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이 신경 자극에 집착을 하니까, 자극뿐이니까 첫 번째 자극과 똑같은 자극이 두 번째 오면 만족이 안 돼요. 더 자극이 세져야 돼.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만약에 작년의 경제와 올해 경제가 똑같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끝없이 자극을 해요. 그래서 양복이 있는데도 이게 좀 있으면 또 넓어질 거야. 새로운 자극. 그게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 이 집착은 집착으로 끝나지 않고 중독이 됩니다. Attached. 거기에다 거짓 절대성을 부인하기, 내가 주입하기 시작해요. 내가 중상층이 안 되면 그건 실패한 거야.
내가 이 정도의 차를 타지 않으면 나는 창피한 거야. 뭐 애가 어디를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중독성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인하게 주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Obsessed. Obsessed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빨리 가질수록 빨리 실증이 나요. 그리고 더 큰 것을 가질수록 더 큰 것을 가져야 돼요.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실제를 못 만난 데서. 실제를 못 만났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요. 그걸 보셔야 돼요. 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항상. 그리고 뭐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와 내 생명이 자라게 하는 섭리를 만나시는 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설교를 들으라.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창세기 18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나그네로. 내 경계를 지켜야 되는 세상 삶에서 나그네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함무라비 법전의 시대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건 제국이 출발되는 거죠. 제국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만든 경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이런 식이에요. 그 경계를 어떻게 지켜요? 렉스 탈리오니스. 렉스 탈리오니스는 이거예요. 이를 상하게 하면 너도 이를 상하게 할 권리가 있어. 너 뼈를 상하게 하면 너도 뼈를 상하게 할 권리가 있어. Actually, 이렇게 됐어. 함무라비 법전의 그 명문 중에 하나예요. 적힌 것 중에 하나예요. 렉스 탈리오니스. 인간적인 경계 기제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해요. 나그네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그네 거는 착취를 해도, 나그네를 살인했어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 같은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해당되는 거죠. 인간 그 생존 지키기 기제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불렀어요. 이 나그네로 부른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되었다. 그게 18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이 현상 세계를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이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현상 세계에 있으니까 본질 세계 약속을 어떻게 받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땅에서는 aliens and sojourners,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해줘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다는 건 단순히 인심 썼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그네가 된 거죠. 그 사막의 그 정오는 학자들에 하면 섭씨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건 죽는 길입니다. 그 길을 새 나그네가 올라오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내게 어려운 이웃이, 아픈 이웃이 다가오고 있을 때가 하나님이 다가오고 있을 때예요.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18장에서 예스. 나그네가 오는데 그 나그네의 아픔과 그 고단함과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느낍니다. 이걸 성경에서 에이젤 그럽니다. 에이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에젤을 그러죠. 이 에이젤이라는 단어는 도움이라는 단어예요. 돕는 배필, 도움. 구약에 21번 써졌는데 돕는다는 의미로 써진 건 세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도움을 나누는 관계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에이젤, 하나님의 도움이 될 때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죠. 웃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좋지만 불가능한 것이. 그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와,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가 되시겠습니다. 야, 그렇다 정말.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화낼까요? 허허, 웃지요. 뭐 좋은 일이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거지, 지금. 여러분, 삶이 뭔 줄 아십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만의 삶이에요. 우리는 현상 세계 내 자신을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 그 신비와 자유와 아름다움은 몰라요. 내가 다 바라죠.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다 아름답고 싶고 신비하고 싶고 다 맑고 깨끗하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말해주면, 응? 이 학권 성도는 성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왜 웃어? 내가 웃을 차례인데? 그런 거죠. 그것이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가 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심은 실제를 만나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내가 경외하려고 할 수 없어요. 경외 안 돼요. 천지에 충만한 것이 경외심이죠.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영화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것에 들어있고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경외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 얘기를 자세히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잔과 떡을 나누고 그 안에서 고백과 찬송과 말씀을 나눔으로 이 실제가 표현하는 삶이 진실이 될 수 있는데 그 열쇠가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경외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생각으로 그러나 영화롭게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해졌어요. 욕심에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는 지혜 있게 놀아. 어리석은 거예요. 계산에 빨라.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24절에 가슴이 타락했어요. 가슴이 타락했더니 25절에 경배가 전락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의 경배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근데 돈과 인간 기재와 이런 것을 경배해요. 26절에 욕망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욕망이 전락되므로 말미암아 성이 타락되었어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남자 여자가 함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신비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이게 그 육체적 감각이요, 자극으로. 그래서 결론이 28절에 인격이 타락됐어요. 누스, 지정어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9절부터 삶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여기 읽었을 때 화딱지가 무지하게 났습니다. 아, 너무 잔인하지 않나? 뭐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성경이 싫었어요. 덮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안 읽는다. 이거 안 읽는다. 그 훌륭한 선택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그 다음에는 뭘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다시 들었습니다. 2장이 지나고 3장이 지나고 7장에 들어가니까
제 마음이 좀 풀려요. 8장에 들어가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느꼈습니다. 실제를 만나면 경외심이 피어나서 그 실제 가치를 누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경배하게 합니다. 종교생활이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는 나됨을 살기 시작해요. 핫하, 나 아닌 것을 사는 거죠. 끝이에요. 나 아닌 것을 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말씀을 이 세 가지의 인식이 말씀을 만나기 위한 기본 뿌리예요. 그 위에 네 가지의 관점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만나는 거. 말씀 만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쪽에서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돼요. 자, 네 가지의 관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첫째, 자세죠. 자세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있는 만남은 그건 비즈니스지. 그게 인격적인 교제는 될 수 없어요. 그냥 만나고 싶은 거지. 이게 참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 모두는 마술적 사고를 가졌어요. 마술적 사고를. 그래서 종교 안에서 전부가 마술적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불신의 시대예요. 아니요,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우리가 마술적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 마술적 의식이 생겼나? 우리 성장 과정이 그래요. 엄마가 이런단 말이에요. 애를 보고 넌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니?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 찬양 중에 그런 게 있대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든 너를 알겠느냐. 아니, 지도 모르는 지 마음을 애 보고 모르냐 그러면,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돼요? 자기 한계, 자기 능력 바깥이에요. 그래서 마술적 사고를 갖기. 실제로는 안 되니까 뭔가 이게 해결됐으면. 또 이래요. 네가 그러니 엄마 속이 터지지. 근데 속이 안 터지고 멀쩡하거든. 또 이래요.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엄마는 다 안다. 이 애가 현실과 실제가 완전히 컨퓨즈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돼서 아이가 책임질 수 있는 대화, 책임질 수 있는 실제를 나누어 주지 못하면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섭고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마술적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자란 사람은 그거죠. 여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만 잘 만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래서 오늘날. 또 남자는 무슨 생각해요? 돈만 벌면, 성공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근데 오늘날 그건 안 됐어. 여자는? 예쁘기만 하면. 마술적 사고. 이런 사람은 그 암시에 모든 걸 걸어요. 대학교 떨어지면 끝장난 거야. 예? 직장 좋은데 못 잡으면 내 인생, 직장을 여기 잡든 저기 잡든 내 인생은 그보다 귀하죠. 그보다 더 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냥 이러한 양육 때문에 두 가지 생기죠. 무기력증과 불신이 생겨요. 어릴 때 엄마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기쁠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걸 엄마가 원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알겠어. 근데 니는 그렇게도 모르냐 이러니. 또 지도 지 엄마한테 그랬으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나는 무기력하고 믿을 건 아무것도 없고 실제가 없는 줄 알아요. 있어요. 모든 게 가짜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제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못하면 종교적 열심을 아무리 내셔야 것이죠. 그것 때문에 또 불신이 가득하죠. 두 번째가 주권이에요.
말씀하기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쉐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듣는 거죠. 틀으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파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요. 해보세요. 우린 잔뜩 긴장해서 삽니다. 힘을 빡 주고 막 이 성경도 나는 남보다 잘 알아야 되고 어찌고 뭐 하여튼 또 그것 때문에 못 나누잖아. 이거 나눴다 촌스럽다 소리 들을까봐. 이 삶이 무섭잖아요. 무기력하지 불신에 사로잡혔지. 그러니까 무서우면 막 온몸이 긴장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거기에서 생명 청정지역으로 들어가요. 더 이상 그때로부터 높으냐 낮으냐 강하냐 약하냐 손해냐 이익이냐 오르냐 그러냐 이런 것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간 기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져요. 나를 향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뭔 상관이 있어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거지. 그 말씀이 내게 들리면서부터 덧붙이기 내려놔요. 그 힘든 덧붙이기, 믿음 있는 척, 성실한 척,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아니요.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나뭇잎 치마 벗기.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 거짓이 계속적으로 파괴되는 게 신앙이지 잘난 거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가 과정이에요. 요령과 기술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뭔가를 알아내려,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인격적 교제예요. 그냥 같이 하는 거죠. 데이트할 때 빨리 알아내려고 만나요? 그냥 같이 하면 좋잖아요. 석급 친구가 왜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재미를 아세요? 이 현상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셨어요.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나는 아는데.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선택하신 것을 아세요? 나 편하라고. 종교는 지네들이 뭘 안다고 꼼수를 부려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세 가지 인식이 내 의식의 뿌리에 들어오고 네 가지 관점이 딱 세워지면 말씀은 그냥 만나는 거죠. 그냥 만나니까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다라 읽기예요. 우리 막 읽으면 벌써 뭘 파악하려고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나요? 사람을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게 어떤 인간인가 파악하려고 해봐요. 그 사람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그냥 만나야 만나지지. 그래서 내 소리가 내 가슴에 울림이 되도록 자꾸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이유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해예요, 이해. 이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생존에 절대 필요하잖아요. 이해 안 하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요? 순서의 문제다. 우리는 생존은 내가 이해해야만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먼저 만나라는 거죠. 만나면 이해가 돼. 세 번째, 생각이요. 생각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을 만나는 것도 생각으로 만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도 생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고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거짓 생각은, 욕심에서 나온 생각은 이해로 끝나요. 이게 종교의 문제. 이해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실제를 만난 생각은 반드시 몸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성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 생각이고 그 생각이 이 생각인지 알고 싶으면 내 삶을 보면 된다.
말씀이 내게 임했는지를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니 말씀이 임했구나. 말씀이 임했구나.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웃을 수밖에 없는 실제들이 크고 작은 것에서 피어나는구나. 같이 누리십시다. 함께 들어가십시다. 네 번째가 주관성의 위험이에요. 그러면 이게 읽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들으면, 이상한 거 들으면 어떻게 하나? 이상하게 들을 사람은 이미 이상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간단해요. 당연한 것을 만나요. 말씀 만나기 위해서는 오묘하거나 남들이 모르는 걸 만났다면 가짜예요. 뭘 만나? 아는데 안 살던 것. 아는데 안 살던 것. 아주 작은 것들. 나의 관심은 그게 있지 않았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데 있었어. 아내하고 대화에 진실되고 성실한 것. 그게 있지 않았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 한마디를 해도 내 인격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 그런 건 아무렇게도 상관이 없었어요. 현상세계에 슬쩍슬쩍 넘어가면 그만이니까. 그게 걸려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알지만 살지 않던 것을 살기 시작해요.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못 만나는 것은 never, 지식이 부족해서 못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무슨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고? 아니죠. 성경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컨텍스트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컨텍스트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컨텍스트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역사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셨다,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중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시편, 선지서 읽는데 컨텍스트 없어서 그 말씀 못 만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친구야 천지가 그래요. 세 살짜리가 엄마 못 만나요? 만납니다. 딱 한 가지죠. 에고를 내리면. 에고를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완과 몰입이 일어나요. 이 경직되어 있던 우리에게서 몸과 마음의 이완이 일어나요. 그리고 욕심에 어지러웠던 내 마음이 몰입되기 시작해요. 초점이 생기면 능력이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지만 초점이 생기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를 경험하는 이로 갈 수 있고요, 일을 경험하면 사로 갈 수 있고 이래요. 예, 일도 경험 못하고 제가 예수님처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 같은 능력도 아니에요. 내 삶의 불행과 모든 메마름은 작은 자리들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은 자리들을 신실하게 갖고 있을 때 삶이 복되고 알차고 생명은 성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리십시다. 함께 들어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